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격파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그래서 그 소주병 3병을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그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장갑을 하나 이렇게 끼었어요. 혹시나 그럴까 싶어서. 그래서 옛날에 격파는 이제 해보긴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50대가 됐잖아요. 잘 될지 안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나만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를 해봤고 또 격파를 해봤고 그래서 약간의 어떤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기합을 한번 넣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만화 영화도 많이 본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격파 시범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 동네에서 또 깜짝 놀라서 나온 사람도 있네요. 그냥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잘된것 같은데요. 이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씨, 좀 아프네요.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